저는 유태우입니다. 네,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고요. 질문부터 시작을 할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몸과 건강에 얼마나 만족하세요? 만족하시는 분? 한 분도 안 되세요? 네, 좋습니다. 또? 네, 좋습니다. 다른 분들은요? 진짜 만족 안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제 얘기 잘 들으시고 6개월 내에 이제 만족하시는 몸과 건강을 가지시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제가 해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스스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왜들 안 하세요? 네? 네,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두 번째 질문, 여러분들은 몇 세쯤 죽을 생각을 하세요? 너무 표현이 좀 거칠죠?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60대에 죽겠다는 분들 있으세요? 70대에 죽겠다는 분? 아니, 줄 것 같다는 분, 70대에 줄 것 같다는 분. 오, 좋습니다. 80대에 줄 것 같다는 분. 네. 90대에 줄 것 같다는 분. 100세를 넘기겠다는 분. 네, 좋습니다. 2007년 현재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 남자가 90세를 못 살고 여자가 95세를 못 살면 우리는 조기 사망이라고 합니다. 미리 죽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장수라는 용어 좋아하시죠? 장수, 오래 살겠다. 장수라는 건 뭐냐면은 다 죽고 남아 오래 살 때가 장수예요. 근데 30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다 오래 살아야 돼요. 오래 사는데 오래 못 살면은 그게 조기 사망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10년 내에 죽을 생각 없으시죠? 네? 그러면 다시 5년이 얹어집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남자는 95세, 여자는 100세까지 살아야 그게 정상이라는 거죠. 근데 저 자신도 저 95세 살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요? 제가 은퇴를 85세쯤 할 겁니다. 네, 저는 지금 하던 거 하면서, 물론 이제 교수로서의 은퇴는 65세쯤 할 텐데, 두고 보세요. 제가 어떻게 하나. 저 85세까지 일할 거고, 한 10년 정도만 은퇴해서 뭐 어디 세계 일주역이나 할까, 지금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선택이라는 거죠. 한국 사람 얘기예요. 네. 그런데, 남자 95세, 여자 100세까지 사는데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두 가지 길. 첫 번째 길은 신나게 잘 살다가 죽을 때 며칠 사이에 팍 죽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요새 말로? 9988234. 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만에 팍 죽는 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지도 않으면서 죽겠다, 죽겠다 그러면서 네, 죄송합니다. 자기 괴롭고 주위 있는 사람들 다 괴롭히고 우리 같은 의사들만 살찌게 하는 삶. 혹시 안 그러세요, 여러분들? 저희는 그래서 밥 먹고 살기는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네? 네. 그래서 병원에 오지도 말고 약도 먹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팔팔하게 죽을 때까지 살려야 돼. 어차피 죽긴 죽어요. 저도 죽을 생각하니까. 그때는 짧은 시간에 죽자 이런 얘기죠. 네? 네. 그게 바로 유전도 아니고 체질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오늘 할 수 있는 선택이라는 겁니다. 저는 의사된 지가 지금 27년째거든요. 그래서 27년 동안에 같은 사람들을 굉장히 오래 봤어요. 지금도 20년 넘게 저한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질병만 치료했다면 오늘 여러분한테 드리는 말씀을 제가 못 드렸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하면은, 그러니까 이전에는 자꾸 병만 치료했죠. 그랬더니 끝나지가 않아요. 계속 저한테 와요. 그래서 저는 먹고 살만 했는데 이게 어느 날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내가 할 일은 병원에 안 오게 하는 일이 내가 할 일이다. 예, 그래서 과연 뭐가 그런 차이를 내느냐? 예, 그 차이는 몇 개 되지도 않더라고 해보니까요. 제일 큰 차이는 암입니다. 이거 인정하시죠? 암이 가장 큰 차이를 냅니다. 그 다음에 만성, 그러니까 당뇨, 고혈압, 콜레스테롤 같은 만성질환, 그 다음에 기능장애와 과로, 술, 담배, 이걸 빼면 다섯 개가 남죠. 내적 요인으로는 호르몬, 유전형질, 일과 스트레스, 외적 요인은 일과 스트레스, 체력과 운동, 영양과 체중. 몇 가지 안 되죠? 네? 네. 요것만 바꾸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의 실력을 한번 봅시다. 한국 사람이 암이 걸리는데 50대가 많이 걸립니까? 70대가 많이 걸립니까? 50대가 많이 걸린다고 생각하는 분? 네, 70대가 많이 걸린다고 생각하는 분? 네, 역시 여러분들도 제가 묻는 거를 질문하는 의도를 보면 알지 않겠어요? 70대가 50대보다 2배 내지 4배 많이 걸립니다.
네, 그래서 50대가 10만 명당 500명 정도 걸린다면은 70대는 남자는 여자는 1,000명, 남자는 2,000명. 네, 여러분들 굉장히 잘못 알고 계세요. 예, 암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생깁니다. 그죠? 남자는 죽을 때까지 95세, 100세까지 남자는 95세까지 대충 3명당 1명이 암에 걸립니다. 여자는 4명당 1명이 암에 걸립니다. 제 나이 지금 52세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암을 안 걸렸거든요. 그러면은 앞으로 더 잘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더 잘 걸립니다. 그래서 저도 걸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왜 무섭지 않느냐? 여러분들 다 무섭죠? 암이라고 그러면요. 2007년 현재 암 환자 100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몇 명이 죽죠? 아세요? 아시는 분? 응? 2007년 오늘, 항상 오늘이에요. 2007년에 100명의 암 환자가 발생했어요. 그럼 몇 명이 죽어요? 네? 46명. 네, 또 다른 의견. 50%. 네,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요. 2007년 현재 오늘 요새 100명의 암 환자가 발생하면은 25명이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통계는 5년 전 통계예요. 네. 굉장히 빨리 발전합니다. 만약에 지금부터 10년 후에 100명의 환자가 암 환자 발생했다. 몇 명이 죽습니까? 단 10명만 죽습니다. 저한테 지난 5년 동안에 제가 진단한 암 환자가 한 300명 정도 됩니다. 몇 명이 죽었을까요? 지난 5년 동안에 제가 진단한 암 환자 300명 중에 몇 명이 죽었을까요? 딸랑 3명. 네. 무슨 어떻게 차이가 나죠? 왜 차이가 났을까요? 네, 여러분들은 200명 중에서 3명 중에서 3명이 될래요? 아니면은 100명 중에서 25명이 되겠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할 선택이죠. 가장 큰 차이는 암 검진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진단한 297명은 전부 다 조기암이에요. 그 사람들 다 살립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저한테 지금 암 환자가 질비하게 다녀요. 예, 네, 완치된 암 환자. 예? 네? 예, 그러니까 뭐 암이면 다 죽어서 안 올 줄 알죠. 천만의 말씀을요. 예,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도 하나씩은 암이라는 레떼를 하나씩 달고 다니실 겁니다. 저도 달고 다닐 거예요. 이제 언젠가는요. 암은 어떻게 하시는 건지 알죠? 암은 두려워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대신 죽을 때까지 암 검진을 하셔야 돼요. 나이 드시면 안 하시죠? 그거 진짜 바보 짓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은퇴 후에 65세 후에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예. 암은 왜 생깁니까? 암이 생기는 이유. 그러게 말이에요. 이거 악을 쓰네. 악을 써 내가. 응. 바깥이 시끄러워서 그래. 암은 왜 생기죠? 스트레스. 또? 예? 담배. 또? 어떤 식생활? 응? 응? 맵고 짜고. 네. 그 다음에 또 뭐? 고지방. 좋습니다. 대개들 음식을 많이 얘기하세요. 근데 음식 전에 보면은 유전, 환경오염 이런 것도 많이 얘기하시는데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올 암 중에서 이런 이유로 올 암은 10개 중에 하나밖에 안 돼요. 제일 큰 암은 여기서 옵니다. 술, 그 다음에 담배, 그 다음에 얼토당당께 비만 때문에 암이 돼요. 운동을 안 해도 암이 됩니다. 운동을 안 해도. 이런 거는 이게 암이라면은, 야, 이거 뭐 특별하게 무슨 발암물질 때문에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현재 어떤 몸을 갖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암이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가 이게 결정된다는 거죠. 음식 중에는요, 짜고 태운 음식밖에 없어요. 매운 음식 절대로 아닙니다. 마음대로 맵게 드세요. 근데 왜 매운 음식 얘기를 하느냐? 매운 음식이 되게 짜요. 그래서 그런 거지, 매운 음식 자체는 관계가 없어요. 고지방식 전혀 문제 안 됩니다. 인스턴트 음식 전혀 문제 안 돼요. 여러분들이 몸이 변했을 때가 문제지 무슨 음식을 먹느냐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것만 바꾸시면 돼요. 요렇게만. 그러면 70%를 바꿀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감염이니까요. 자, 어떻게 하시는 건지 알겠죠? 네? 예. 네. 여기에 지금 제가 써놓은 암의 원인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 사항이 없는 분 계세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어? 한 분도 없으세요? 네. 그러면은 전부 다 이제 그 암검진을 받으시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무슨 암검진을 어떻게 받아야 된다 잘 모르시잖아요.
국가에서도 뭐 이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거 종합검진 가보면은 1년에 한 번씩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그렇게 받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의 건강 상태를 잘 아는 의사한테 맡기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평소에 다니시는 의사 선생님한테 가셔가지고 내가 암 검진을 어떻게 받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게 어떤 사람은 2년에 한 번, 어떤 분은 3년에 한 번, 어떤 분은 6개월에 한 번 이렇게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받으시면 됩니다. 자, 암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 없으시죠? 네? 그 다음에는 당뇨, 고혈압, 콜레스테롤, 비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똑같지가 않습니다. 예, 당뇨는, 한국 사람의 당뇨는 고혈압보다 한 3배 내지 4배가 나쁘죠. 반면에 콜레스테롤은 좀 여유가 있습니다. 비만하고 고혈압하고는 같죠. 이 만성질환들은 증세가 없어요. 근데 종착역이 뭐냐? 아무 증세가 없죠. 근데 종착역이 이겁니다. 뇌출혈. 오늘 여러분들 다 검사 받으셨죠? 그 다음에 뇌졸중. 예, 이 혈관이 막힌 거죠. 아니면은 당뇨는 이렇게, 아니, 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장에 혈관에 막혀서 심근경색. 이런 것들이 오죠. 그래서 이게 다 뭐냐? 동맥경화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병, 만성질환하고 암하고는 증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병이에요? 안 아픈데 죽는 병이죠. 근데 조금 있다가 이제 아파 죽겠다, 죽겠다는 병을 소개할 거예요. 근데 아파 죽겠다고 하는 병 치고 죽는 병이 없어요. 안 아픈 병으로 죽게 되죠. 네. 당뇨는 또 이렇게 당뇨족이라는 이런 또 합병증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전부 다 70대에 죽었죠. 여러분들 앞으로 90대까지 사실 거죠. 그러면은 치료 방법을 달리 하셔야 돼요. 그전에는 혈압을 갖다가 140에 90 이렇게 하면은 괜찮으셨죠. 또 혈당도 한 140 공복시 혈당에는 괜찮으셨죠. 콜레스테롤 또 여유있게 해도 괜찮으셨죠. 근데 앞으로는 그게 아닙니다. 앞으로는 굉장히 혈압, 혈당 굉장히 철저하게 이 조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혈압은 이게 혈압도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높았을 때가 120에 80. 높았을 때입니다. 높았을 때가 120에 80 미만. 혈당도 병원에 와서 여기서 피를 뽑아가지고 공복시에 뽑아서 잰 혈당이 100 미만. 이렇게 조절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혈당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100 미만으로 조절하다 보면은 이 저혈당이 좀 올 때가 있어요. 저혈당이. 그러니까 저혈당이 올까 말까 한 정도. 이럴 때가 제일 잘 조절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전보다는 훨씬 더, 철저하게 이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거죠. 콜레스테롤은 좀 여유가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은 남자는 240, 여자는 260까지도 괜찮습니다. 물론 이제 병이 있으면 더 낮게 잡아야 되겠죠. 비만에 대해서는 굉장히들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있어요. 예, 비만에 대해서 남자는 이렇습니다. 남자는 보통 이렇게 좀 풍채가 있다. 예? 예, 이렇게 보이면은 전부 다 비만이에요. 남자들은 남자가 좀 비만인 것 같다. 그러면 다 고도 비만입니다. 근데 또 여자들은 또 굉장히 차별을 해요. 여자들은 통통하다. 그러면 정상이에요. 여자들은 저체중 좀 날씬하다. 그러면 그때 저체중이에요. 예, 우리가 이렇게 보는 눈이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건강으로 보면은요 남녀 차이가 없어요. 네, 단지 외모 차이만 있는 거죠. 그래서 뭐에 의해서 정상 체중이 결정되느냐? 키에 의해서만 결정이 됩니다. 여기 계신 남자분들이 보통 175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정상 체중은 64kg입니다. 여자들은 여기 160이 제일 많으신 것 같아요. 160의 정상 체중은 54kg인데 외모 때문에 5kg 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상 체중은 이건데 외모 때문에 5kg를 빼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항의를 해요. 나이가 들으면 나이살이 있는데 무슨 소리냐? 그런 거 없습니다. 나이 든다고 나이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인이 되면은 여기에 다 맞추시면 돼요. 죽을 때까지요. 네? 네. 자, 자기 이 정상 체중 다 아셨죠? 자기 키는 아실 테니까. 자기 현재 체중하고 정상 체중과의 차이가 5kg 미만이신 분. 네, 좋습니다. 5kg에서 10kg 사이에 있는 분. 대부분은 10kg 이상이네요. 안 묻겠습니다. 10kg 이상인 분들은. 자, 자기 정상 체중까지 옛날에는요 좀 살찌고 살아도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70대 죽을 거니까 지금 90대까지 살 생각해 보세요.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또 체중입니다. 그러니까 체중을 지금 현재 정상 체중으로 가져가느냐 안 가져가느냐가 앞으로 살 여러분들이 남아 있는 20년, 30년, 40년을 결정할 겁니다. 체중 말고도 남자들은 내장 비만, 네, 내장 비만 아시죠? 뱃속에 기름이 찬 겁니다. 여러분들.
이 내장 비만이 옆으로 누워보면 알아요. 이 뱃속에 이 기름이 꽉 차있기 때문에 옆으로 누워보면 이게 안 꺼져요. 누워도. 그죠? 여자들의 배는 꺼지는데 남자들의 배는 안 꺼진다는 거예요. 눌러보세요. 이렇게 들어가나. 절대로 안 들어가죠. 쳐봐도 압니다. 이 쳐보면은 뱃속에 이게 창자로 돼 있으면은 통통 소리가 나죠. 근데 이게 기름이 꽉 차있으면은 퍽퍽 소리가 납니다. 내가 저 우리 한국 여성들 안심하라고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은 기름이 어디 있느냐? 전부 다 밖에 있어요. 이 내장 비만은 별로 없고 전부 다 피하 지방에 있는데 여성들의 우리 한국 여성 이건 남의 서양 여성이고 한국 여성은 이렇습니다. 한국 여성은 어디 있느냐? 한국 여성은 여기 있습니다. 배꼽 밑에서부터 무릎 주인까지 이렇게. 그래서 이 팔도 날씬하고 얼굴도 가림하고 다리도 날씬한데 이 재보기만 하면은 기름이 한 20kg 돼요. 그래서 나도 처음엔 많이 속았어요. 어디가 있나 그랬더니 바로 그 부분에 있더라고요. 다른 여성들하고 다릅니다. 한국 여성들은 바로 배꼽 밑에서부터 허벅지 중간까지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삼각비만 또는 하체비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전부 다 피하에 있죠. 네, 내장에 있는 게 아니라. 자, 지금까지가 안 아픈데 죽는 병입니다. 지금부터는 아파 죽겠는데 절대 안 죽는 병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그런 병들은 과로하고 스트레스 때문에 오죠. 예, 그래서 과로를 하면은 몸에서 변화가 오는데 이제 첫 번째 오는 게 피로죠. 그리고 근골격계가 무지 아파요. 왜냐하면 이 근육들이 긴장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파 죽겠다 그러는데 이게 안 죽죠. 아프긴 아파요. 무지 아프거든요. 그 다음에 저항력이 떨어지죠. 감기, 식중독, 이런 결핵 같은 것이 잘 걸립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밥을 먹어도 나만 식중, 나만 체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음식이 잘못된 게 아니죠. 자기 저항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능 장애가 옵니다. 그리고 마음도 불안해지고 우울해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중독들이 오죠. 술, 담배 중독 남자들은 더 하게 돼요. 여자들은 쇼핑 중독 이런 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건강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게 되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하나 떨어져 보면 병일 것 같지만은 근본적으로 보면은 자기의 체력 저하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기능 장애 예,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병들은 기질적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병을 비교해 보면은 기능성 위장 장애하고 위궤양을 비교를 해보죠. 그렇죠? 같은 병일 것 같지만은 위궤양은 무지 심각한 병이죠. 근데 아플 것 같죠. 근데 별로 안 아파요. 저도 그게 굉장히 아프고 심한 병으로 배웠는데 알고 봤더니 별로 안 아프더라는 거죠. 반면에 기능성 위장 장애 여기 들여다봐야 별거 없어요. 뭐 약간의 염증 아니면 위하수 뭐 이런 소견을 듣게 돼요. 그런데 본인한테 물어보면은 무지 아프고 거의 모든 사람이 다 아프다 그래요. 그 차이를 알겠죠. 그러니까 위궤양은 죽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은 위가 구멍이 나죠. 그럼 범막내에서 죽죠. 그래서 심각한 병인데 증세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 야 내가 굉장히 통증이 많고 그러면 이게 더 나를 죽게 하는 병이고 암이고 뭐 이런 병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실제로 병은 반대가 돼요. 아파 죽겠다는 병 절대로 안 죽습니다. 반면에 안 아픈 병 이 우리를 죽게 하는 병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아파 죽겠다는 병도 죽는 방법이 하나 있기는 해요. 아파 죽겠다고 한강대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러면 죽어요. 네,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안 죽는다는 거죠. 네. 근데 이런 병을 이전에는 다 신경성이라 그랬어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은 몸의 기능이 나빠서 생기는 병입니다. 이런 병이 굉장히 많아요. 어느 정도 많냐? 이런 정도로 많습니다. 이거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한 정신병하고 기질적 질환 한 6천 가지 정도 배웠어요. 근데 나와보니까 이 기능적 질환이 한 2, 300가지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거 전체 합쳐봐도 이거 4분의 1도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 기능적 질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기능적 질환이 많은 이유가 우리가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 반응하는 양식이 달라서 그래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럼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참아라. 예? 그래서 꿀꺽 삼킵니다. 스트레스를 참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한이 되고 화병이 됩니다. 근데 서양 사람들은 참으라는 적이 없어요. 서양 사람 뭐라 그래요? 화를 내라. 뿜어라, 말을 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화를 내니까 뭐가 돼요? 남한테 적대감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합병증을 봐도 서양 사람들은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남을 괴롭혀요. 성폭력, 가정폭력, 범죄. 반면에 한국 사람들은 누굴 괴롭혀요? 자기 자신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술, 담배, 폭식 등을 하게 되죠. 합병증을 봐도 서양 사람들은 화를 내니까 심장이 터집니다. 그래서 심장병이 많고 한국 사람들은 열받으니까 혼자서 열받으니까 혈압이 올라가고 뇌졸중이 생기죠. 이게 우리가 이 차이라는 거죠. 그 차이 중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게 혈압이 있습니다.
혈압은 미국 서양 사람들은 다 본태성 고혈압이죠. 본태성 고혈압은 이게 유전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고 절대로 못 고친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은 10명의 혈압 환자가 있으면 3명은 민감성 고혈압에 스트레스에 의해서. 예, 그래서 스트레스만 해결해 주면 혈압이 뚝뚝 떨어집니다. 제가 본 최고의 혈압 290에 180. 여기 계신 40대의 아주머니 정도 되시는 분이 제가 본 제 일생의 최고의 혈압이셨는데 290에 180이면 미국 같으면 응급상황이에요. 그래서 응급실을 보냈는데 저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냥 내비로 놨죠. 그랬더니 30분 만에 140에 90. 이게 한국 사람들의 민감성 고혈압입니다. 이분들을 약으로 치료해요? 맨날 해보세요, 되나? 그게 아니죠. 이 민감한 몸을 둔감하게 해주면 치료가 된다는 거죠. 10명당 3명이 이런 분들이고 한국 사람들의 본태성 고혈압 10명, 7명도 사실은 다 고칠 수 있어요. 어떻게 고치는지 가르쳐 드릴 테니까.